한 적어도 40살까지는 한 다음에. 아, 그럼 아주 오래 했는데. 아, 그럼 그만 두는 게 아니네. 많이 남았네. 네, 경호일은 뭐 40 넘으면은 그만해야죠. 예. 그럼요. 그때는 이제 경호 단장님이에요, 이제. 예. 40살까지는 경호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대요. 우리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사실. 계속 해야만 합니다. 솔직히 좀 걱정이다. 나라도 저러면 걱정이 된다 싶으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많이 불안해요. 자, 5, 5, 4, 3, 2, 1.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눌렀네요. 예. 해체 위기의 경호팀 보여주세요. 7표. 7표. 87표. 제 사연은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연입니다. 예. 아, 소개해드릴게요. 스마트폰 좀 그만 봐. 아, 예. 제목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딱 알죠? 예, 예. 좀 이렇게 요대로 그대로 표현 한번 할까요? 예. 스마트폰 좀 그만 봐! 딱 이렇게. 예. 안칼지가 다시 한번 조근이 한번. 스마트폰 좀 그만 봐! 저희 집 풍경을 말씀드릴게요. 아우, 대학 진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핸드폰도 그만 볼 수 없어? 잠깐, 나 문자 좀 보내고. 아니, 대학 어떻게 할 거냐고. 핸드폰 뺏어버린다. 요즘 어느 집이나 핸드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저희 집도 그래요. 대개 따님도 이러시나요? 저희 집은 엄마가 그래요. 엄마가 그래요. 엄마가? 여러분들 착각하셨죠? 엄마가? 예, 착각하셨죠? 아버리? 고3인 제가 진학 상담을 해도 저희 엄마는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 제대로 듣지도 않아요. 지금 저에게 성적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3인데 아시죠? 다 아시죠? 엄마, 나 성적표 나왔어. 이거 봐봐. 이따 볼게. 이따 볼게. 아, 그거 좀 그만하고 잠깐 얘기 좀 하면 안 돼? 그래, 이따 얘기해, 이따 얘기해. 엄마가 저에게 말을 걸 땐 있긴 있어요. 띠릭, 7시다 일어나라. 띠릭, 밥 먹어. 띠릭, 티비 소리 좀 줄여. 띠릭, 물 떠와. 띠릭, 문 닫아. 띠릭, 물 떠와. 띠릭, 문 닫아. 띠릭. 문자? 문자로? 문자. 우와! 같은 집안에서? 그것도요, 제가 바로 옆에서, 옆에 있는데도 저희 엄마는 이렇게 톡으로만 말을 합니다. 결국 사고를 쳤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가 다 타도록 누군가랑 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길을 걸을 때도 톡을 하느라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차 타고 가다가 신호 바뀐 줄도 모르고 톡을 하다가 사고 날 뻔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3 딸을 위한 100일 기도, 건강식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다른 엄마들처럼 관심을 좀 요만큼이라도 가져달라는 겁니다. 저의 엄마의 관심은 오로지 핸드폰 배터리가 한 칸인지 두 칸인지 그 걱정만 하고 계세요. 다 아시는군요, 핸드폰 이거. 아니, 고3인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세요. 손안의 마약처럼 점점 심해지는 스마트폰 중독 현상. 스마트폰에 빠져 정신없이 걷다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학생. 한 대학 강의실. 뒷자리에 앉은 학생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강의는 뒷전입니다. 대학생의 절반 정도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을 가면은 엄마랑 아빠랑 아들이랑 딸이랑 근데 밥 먹는데 아이들이 계속 휴대폰 갖고 있는데 저게 보기 싫어요. 부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이 진짜 보기 싫어요. 아니, 애들이 그런 거는 워낙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이건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가 그런 것도 유별나시지만 고3이에요, 딸이 지금. 수험생이니까. 네, 수험생. 지금 한창 공부해야 되는데도 얼마나 고민이 되면 여기 나오셨겠습니까? 네. 고민의 주인공을 모실게요. 자, 나와주세요. 조건 씨가 좀 잡아주세요. 수험생처럼 나오네. 안녕하세요. 수험에서 온